유화 킹가십니다. 네, 오늘은 인싸템 팝잇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.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게임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샀어요. 여러 가지 종류. 네, 먼저 작은 팝잇이고, 이거는 좀쉴때용 같은 거. 소리가 좋다.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니? 아무튼.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이것도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도 되게 많이 있고 종류가 있어요. 종류 뭐 사러 갔는데 엄청 있더라. 엄청 많아가지고 저도 뭘 살까 해가지고 그냥 뭐 보통 모양으로 샀어요. 소리 좋고요. 다음에는 야광 팝잇이라고 되게 신기하거든요. 진짜 야광이에요. 네, 아무튼 오늘 인싸템 팝잇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빠이.